아이돌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매직젤로 할수 있는 아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색깔은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132번, 133, 138. 이렇게 세 가지 되게 많이 찾는 컬러 중에 하나셔서 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132번을 가지고 약간 누르듯이 살짝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133번 이용해서 이 아이로도 한번 옆에 레이어드해서 같이 섞이도록 해서 발라주세요. 약간 마블처럼 느낌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자, 꾹꾹 눌러가지고 조금 색깔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섞일 수 있게. 자, 그런 다음에 큐어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검정을 떨어뜨려서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 사호 브러쉬 이용해서 검정을 가지고 모양을 좀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다이아미젤 검정을 해서요. 조금 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다음 이렇게 하고, 저희 애가 지금 유튜브 보면서 웃고 있어 가지고 귀신 소리 아닙니다. 자, 이렇게 조금 찍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무늬를 만들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138번을 가지고 한 번 더 여기다가 찍어두고, 4번 브러쉬를 한 번 더 이용해서, 자, 빼서 나왔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찍어둔 다음에 살짝 밀어 올려서 이 아이에게 그림자가 생기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 무늬의 그림자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톱이 작으면 좀 더 작게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옆에다가도 꾹꾹꾹꾹 눌러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하고요. 자, 그러면 처음에 했던 작업 한 번 더 할게요. 레이어드 한 번 더. 132번 가지고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덮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133번으로 또 한 번 더 이렇게 꾹꾹 눌러서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내가 그림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 짜놓은 아메리카노 색깔을 가지고 중간에 조금 이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큐어 전에. 그러면 좀 더 깊은 느낌을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되게 무늬가 좀 강한 그런 치타 무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무늬를.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이제 액세서리가 될 만한 거를 이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빼고 이 아이는 아무래도 좀 광이 예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광으로 만들어 볼 건데 자, 매직젤을 이용해 가지고 할 건데요. 이 브러쉬를 자, 이 브러쉬 이용해서 자, 매직젤을 뜯어가지고 매직젤 파츠 붙일 때 쓰셔도 상관없거든요. 자, 여기다가 발라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액세서리를 이렇게 올립니다. 전 약간 요런 스타일을 좀 좋아라 해요. 자, 요렇게 하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필름을 이제 찍기 위해서 미경화를 한번 닦아줍니다. 경화를 한번 닦아주고요. 자, 얘가 약간 움직였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한 번 더 고정을 시켜주면 되고요. 약간 말랑말랑한 스타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런 다음 여기에다가 이제 링을 그려줄 건데 롱라이너 이용해가지고 그려줄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동그랗게 빙글 돌려서 자, 이렇게 돌려서 만들어주고요. 자, 그런 다음 큐어를 하고 여기에 로즈골드를 그러니까 최대한 좀 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즈골드를 이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붙여볼게요. 앞에 거를 보셨던 분들은 이거 뭐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서 여기 한 줄이잖아요. 근데 한 줄보다 좀 더 예쁘게 하고 싶으시면 자, 붙여준 다음에 한 번 더 붙일게요.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하면 더 예쁠 것 같아가지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엄청 얇게. 자, 한 번 더 이렇게 그어주고, 그런 다음에 큐어하고요. 여기다가는 로즈 골드가 아닌 다른 필름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필름 색깔이 골드, 나 은색, 이런 거 하면 예쁠 것 같은데, 저는 골드 스토핑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얘가 조금 화려하니까. 그리고, 스토핑. 여기다가 골드 스토핑을 하니까 또 다른 매력이 또 생기죠. 오, 예쁜데? 이렇게 두 줄로 완성을 해봤어요. 자, 이러고 탑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 액세서리 있는 데는 베이직 실을 한번 해주시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거는 원장님들께서 이제 맞게, 아무래도 이건 다 싸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다 싸주셔야 이제 손님들이 녹이 안 쓰니까, 이게 녹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자, 큐어 해볼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엄청 고급스러운 뭔가 아트가 됐는데, 손에다가 한번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가을에 하시기 너무 예쁜 그런 아트예요. 원을 이제 두 개를 해놓으니까 훨씬 더 또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매번. 그리고 저희 제품 궁금한 거 있으면 이쪽으로 주문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품 지사인이니까 여기다가 연락 주셔서 구매 가능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구독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